오늘은 용서해 주세요.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어요. 다음부터는 그런 경솔한 짓 하지 마라. 네, 잘못했습니다. 혼자 있고 싶구나. 좀 나가주겠니? 아직 엄마가 안 들어오셨어요. 엄마가 좀 이상해요.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해요. 무슨 말이냐?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. 난 당신 말대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끔찍한 여자예요. 나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하지만 여보, 그럼에도 이 말만은 당신께 꼭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못난 나를 27년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. 그리고 여보, 27년간 저도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. 그동안 당신을 외롭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. 안 돼요. 엄마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. 제가 친손녀가 아닌 걸 할머니가 알게 되면요? 나 남주 사랑하지 않았어요. 원수의 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겠어?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건데요? 아빠 엄마가 난 끝까지 지켜줄 거야. 거짓말 말아요. 지금 널 버리려는 거잖아요. 복수의 희생물로 데려온 아이가 내 딸이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는 게 그런 끔찍한 엄마를 위해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병원 실수가 아니라 엄마가 날 바꿨다면서요. 남주야, 이제 그 여잔 내 엄마가 아니에요. 선택하세요. 엄마예요, 저예요.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.